10월 30일 화요일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 시작합니다. 인천 도시철도 1호선에 투입된 초창기 전동차 200대가 차량 20년을 맞아 정밀 안전 진단을 받습니다. 시민 안전을 위해선 낡은 전동차 교체가 필수인데 수천억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항에서 미립국 사건 발생 엿새 만에 또 다른 외항선원이 태연히 부두 정문을 통해 미립국했습니다. 항만 보안 운영 체계를 전면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내년부터 사립유치원 무상급식을 시행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유치원 비리신고센터에는 열흘 만에 30건의 신고가 쇄도했습니다. 광명시가 경기도 내 최초로 고등학생 무상교육을 시행합니다. 내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고등학생들의 수업료 전액을 대주기로 했습니다. 각종 의혹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7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이 지사가 개인사 의혹을 말끔히 털어내고 도정과 정치 행보를 순조롭게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유정복 전 인천시장이 다음 달 초 미국 조지 워싱턴대 유학길에 오릅니다. 유 전 시장은 자신의 SNS에서 공부를 통해 좀 더 성숙해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이었습니다. 2018 동구 구민건강 걷기 대회. 새로운 변화, 모두가 행복한 인천 동구에서 2018 구민건강 걷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11월 4일 일요일 아침,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동구의 숨결을 느껴보십시오. 문의전화 032-452-0191. 선착순 3,000명 마감. 이 행사는 인천일보와 인천동구가 함께합니다.